로비치 포트에 근접해 있는 3km, 4km 지역에 있는 물류 창고 그 센터가 있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창고군 중에 후보군을 뽑아봤고요. 여기는 저희 창고도 있습니다. 저희 표면 창고도 있는데, 뭐 당연히 생각하시겠지만 가깝다 보니까 셔틀 비용 싸고 또 뭐 기본적으로 뭐 일단 선사에 MT 반납하기 편하고 대표적으로 또 기본적으로는 그 이 가까운 거리 위치 때문에 반입이나 이런 시간 같은 것들이 절약됐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문제는 이 지역이 화물량이거나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스페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하면 최소한 제품이 들어가고 6개월 이상 보관이 돼야 되는데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 정도 장기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부분, 또 대부분 이쪽이 이제 컨솔리데이션이나 3PL 창고가 많다 보니까 이 출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다는 문제, 결정적으로 창고비가 비싸다는 문제 때문에 이 지역에 몇 가지 분석을 해보았지만 이 지역은 일단 접어두기로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분석이 그러면 좀 더 벗어난 지역, 또 LA 인접 지역에서 창고군을 찾아봤는데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창고비가 3km 근접 지역보다 싸고요. 다른 모든 조건이 다 좋습니다. 다만 그 제품별로 특화되어 있는 창고이다 보니까 입고 기준이 좀 명확해가지고 이거에 대한 분석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3개의 후보군을 찾았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컴튼 지역, 그 다음에 칼슨 지역, 레이크우드 지역에 저희가 창고 후보군을 찾았고요. 이 각각의 개별 창고를 비교 분석을 한 결과 뭐 팔은 나눠 굽는다고 카슨 지역에 저희 LA 지사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제일 많이 바꿨고, 동시에 이 세 개의 창고의 기준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2단계 거리 분석, 엔드 유저까지의 거리 및 시간 분석을 해봤습니다. 뭐 3km나 20km, 뭐 1, 2마일, 뭐 그 다음에 10마일 내외 그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거리는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오히려 운송 시간에서는 저 포트 인접 지역이 그 보통 저차나 컨디션 문제가 있어가지고 외곽지역 창고에서 나가는 게 더 리드 타임에 유리하다는 판단할 수 있었고요. 그대로 기존에는 대부분이 딜러 유통 체제라 보니까 텀이 다 F 텀 아니면 엑소 텀이었습니다. 자, 이 텀에서 각각 그때는 이제 그 각각 딜러들의 물류사에게 퍼포먼스가 일어났던 물류 현황을 일단 맨 위에서 파악을 했고요. 저희가 이걸 C텀이나 D텀으로 돌렸을 때 개선할 수 있는 그 오션 프레이트라든가 프리타임 등 여러 조건들을 계산을 해봤습니다. 참 물류비 자체, 즉 결국은 발생하는 비용이 트럭킹하고 레일 코스트인데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저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진행했던 물류비가 저렇고요. 그 다음에 개선했을 경우에는 물류비가 더 개선되는 좀 개선폭이 더 큰 포인트를 찾아서 이미 이 중남부 바이오에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저희 지사로 활용한다 하더라도 육사공성은 저희 트럭까지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육사업체를 미팅을 진행했습니다. 조합 좀 말씀드리게 되면 예전에는 딜러 유통 체제 안에서는 물류비는 물론 딜러가 내겠지만 각각의 쉼먼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부산항을 출발해서 다이렉트로 엔드유저가 그 딜러 유통 창고까지 각각 개별 진행되었다면은 지금 바뀐 유통 체제에서는 서부 남부 동부 창고를 통해 가지고 그때는 대부분 이제 LCL 진행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는 FCL 진행으로서 물건을 적치하고 각각 엔드유저의 오다가 있을 때, 필요가 끊겼을 때마다 포량 오다라도 딜리버리 사이즈 시스템. 첫 번째 목표인 LCT 통합관리 프로세스 구축에 관한 상세 일정입니다. 8월 말 현지 조사 출장을 시작으로 6개 수신업체 미팅 진행 후 요청사항을 파악하여 10월 첫 선적인 목표로 9월 LCT 운영 방안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개 공급업체의 거점 정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8시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위해서 업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업체별 정보를 파악하였고 왜 물류 일원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 후 현장 서베이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약, 생산, 부킹, 배차, 컨테이너 작업, 트럭킹, 통관, 서티 작업, 선적서를 체크해서 선적까지 총 10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었고 선적지에서 고객사별 다수의 물류업체와 복잡하게 진행해오던 10단계 선적전 절차를 물류 일원화를 통해 통합관리로 효율성을 높이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수라바야 부산 구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 5개 선사와 비딩을 진행하였습니다. 전체 물량을 바탕으로 운임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부대 조건 최적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략선사 두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도착지 부대 비용 조건에 개선 협상을 통해 직접 비용의 절감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해상운임은 운임 단일화 추진으로 기존 대비 약 15에서 20% 개선할 수 있었고 부대 비용 절감 또한 기존 대비 300%를 개선하였습니다. 선적정보 미제공과 수작업 관리의 어려움으로 운영업무 개선을 요청받아 출고에서 도착까지의 표준 프로세스 구축 및 운영 자동화 시스템 구축에 사실 가장 많은 공수를 투입하였습니다. 오토메일링 개발을 통해서 화물의 이동 정보에 대한 가시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둘째는 EDMS 시스템을 개발하여 선적정보 미제공 및 수작업 관리를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CI-Aging Report 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착지에서 발생하는 보관료 절감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홈팀사에 판매되는 그 판매사별로 진행되는 것을 공동물류를 통해서 저희 회사가 공동물류센터를 운영을 해서 각 사별로 각 홈쇼핑사별로 대응을 해서 물류에 대한 효율화를 확보하겠다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일단은 운영 프로세스가 복잡하고 창고 개방이 부족하고 업무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때문에 작업 리드타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그런 부분에서 물류비가 많이 들어가고 경쟁력이 매우 떨어진다. 물류센터를 이용하고 그래서 물량이 많이 나거나 적거나 할 때 창고를 변동기성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동연성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운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을 추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 그리고 고객 중심에서 그 리드타임이나 이런 거를 단축하겠다는 것이 이런 컨셉의 주요입니다. 택배를 비롯한 생활물류 시장이 급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 기준에는 택배 물동량이 20억 개를 돌파를 했는데 2018년도에는 무려 25억 개를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에서는 이런 택배를 비롯한 생활물류를 어떻게 하면은 조금 잘 지원을 할까 하는 이제 법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매끄럽지는 않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물류 시장의 확대입니다. 그 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정식 간편 대체 식품 같은 것들의 성장세가 많이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천공항공사에서 이제 얼마 전에 그 와시안하고 대한항공 DB생포랑 같이 해서 했지만 의약품 관련되어 있는 뭐 국제적인 인증을 받아서 우리나라를 의약품의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지금 동향도 있고요. 올해 6월 달이죠. 이제 물류산업 혁신 방안이라고 해서 택배나 배송대행 이런 것들 또는 그 택배터미널, 그 다음에 이제 지입제, 그 다음 뭐 다단계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고자 하는 네, 혁신 방안을 정부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도시물류는 네, 이 물류기업들 간에 대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간에 지금 네, 택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각각의 하고자 하는 역할들이 다 나눠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서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매칭을 하고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네, 콜드체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학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콜드체인 그러니까 냉장 냉동 창고를 갖고 있고 냉장 냉동 전용 운송을 하고 하는 기업들 간에 좀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 그 기업들 간에 컨소시엄을 구성을 했을 때 혹은 컨소시엄을 구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파주, 그 다음에 운송, 그 다음에 보관 이런 것까지 다 일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명리하는 방안입니다.